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릴 냉군 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자, 오늘은 어느 지역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충청북도의 대표 도시 청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청주를 청주. 특급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지금 전국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쭉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예. 한 주 동안 보니까 사상 진짜 유례 없는 큰 폭의 상승을 지금 매주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세종시 말할 것도 없고요. 세종시가 많이 오르면 청주한테는 그게 호재다 아니다? 호재다. 호재다. 자, 경기도 필요 없고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만약에 그나마 제일 가까운 도시는 어딜까요? 청주랑 가까운. 평택하고 안성 정도로 볼 수 있죠. 평택이 오르면 청주는 호재다 아니다? 호재다. 호재다. 지금 경기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도 지금 0.41 엄청난 상승하고 있네요. 대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충청남도도 뭐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지역을 한 번 더 드릴 다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충청북도를 클릭해봤을 때 충청북도의 주간시세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매매 전세 둘 다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 주 동향인데요. 제천 그리고 충주 이 두 친구가 청주보다도 더 많이 올랐네요. 야, 한 주 그러게요. 동안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0.2면 그래도 눈에 띄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주도 원래 큰 도시는 조금 무거워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달궈지면 팍 뒤늦게 계속 오르거든요. 그런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주의 전반적인 5년, 10년 동안 긴 시세 변화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흐름을 네.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 보면 이게 청주의 희노애락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부, 뭐 앞부분은 사실 엄청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죠. 네. 거의 2009년 부산발 상승이 이제 위로 쭉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청주까지도 온 거죠. 무려 그래도 한 4년 5년 동안 꾸준히 16년까지 상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년 동안 올랐네요. 네. 4년 동안 길게 가도 4년을 못 가는구나. 그리고 15년부터 시작해서 추석부터 슬픔이 이제 찾아왔다고 봐야 되겠네. 15년 그러네요. 추석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청주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쫙 진짜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해서 언제까지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아, 뭐 2024월이니까 그래도 5년 가까이, 4년 가까이 떨어졌네. 오름만큼 떨어진 거네. 작년 봄 될 때까지 사실은 청주는 절대 안 돼 이런 인식이 강했죠. 네. 근데 지금 2020년이 아니라 2019년만 하더라도 주변의 도시들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엄청 뜨거운 시기였죠. 천안 신불당 지고 뭐 날아가고 네. 뭐 세종시도 그렇고 대전도 엄청 그렇고. 핫한 시기였죠. 근데 유독 청주만 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게요. 이거 뭐 판관 포천천이 온 것도 아니고. 포천천. 어쨌든 상황은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조금 바뀌었죠. 네. 근데 이걸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작은 시각, 이렇게 짧은 시각에서 보면 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을 보이지만 네. 이렇게 길게 보면 이걸 보고 올랐다고는 할 수 없죠. 저는 여기 전고점 무조건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전고점 돌파하고도 날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을 거예요. 전세도 볼까요? 전세도 매매랑 거의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네. 하락 조금 하고 이제 지금 전세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되는 연도가 언제냐면 2015년 추석 10월달 그 다음에 2020년 5월 봄 이 두 개의 포인트를 딱 기억해야 돼요. 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일단 입주 물량하고 미분양 두 개를 좀 볼 텐데 미분양부터 좀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 아까 뭐 제가 뭐라고 했죠? 추석이요. 추석. 그렇죠. 2015년 추석에 딱 왔을 때 네. 10월이잖아요. 네. 10월 11월 이때서부터 이제 그냥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미분양 수치가. 분양을 했는데 아무도 그 아파트를 안 사더라. 그렇죠. 사기는 사는데 넘치도록 분양을 하더라. 그렇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수요 대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넘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언제부터 좋아진다고 그랬죠? 2020년 봄. 봄. 봄을 보면 그게 언제냐면 2020년 봄이 한 3, 4월 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서부터 이제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근데 사실 투자자들은 더 빨리 캐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부터 캐치했냐면 과거의 고점일 때부터 이게 급감해서 수량이 50%로 반감되었을 때 이미 캐치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관심을 딱 잡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1년 이내 미분양이 50%가 갑자기 다 소진된다. 그 추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매주 전화하면은 물건이 계속 사라지는 게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쭉 보다가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게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맞아요. 딱 19년 말, 그때쯤 됐을 때는 명확하게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너무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여긴 이제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을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많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리스크가 사라진 상태에서 시세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재고는 없다. 아무리 안 좋은 녀석도 이미 누군가 다 사갔다. 그렇죠. 그 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확대를 해보죠. 2000, 아까 15년 추석. 추석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2011, 12 너무 공급 없었고, 13, 뭐, 14 공급 없었고, 15, 16 공급 있었는데, 고작 이것도 소화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미분양이 이제 확 터졌고, 그리고 이제 입주한 것들 보면, 이게 2015, 16에 사실 분양한 게 18년도부터 이제 입주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년도에 입주할 물건을 분양을 소화를 못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입주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2018, 19, 20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입주하고 있죠.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고, 근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매매가랑 전세가는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은 보합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네. 그렇지만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공존한다라고 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운 시기들이 거의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시기가 다 지나가고,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줄어들 일만 남았거든요. 줄어들 일만, 입주 그렇죠. 물량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매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전세 가격은 다른 지역들보다는 크게 상승을 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입주마저 적어지면, 당연히 전세가도 첫 번째로는 상승하게 되죠. 전세 물건이 귀해질 거예요. 그렇죠. 왜? 갑자기 입주한 아파트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눌림당했던 아파트들이 다 높이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임대차 3법에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높여서 내놔도 다 소화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전세로 살던 걸 매매로 전환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그렇죠. 아니, 지금 전국에서 청주만큼 전세 저렴하고 좋은 데가 어딨어. 그렇죠. 여기서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왜그 힘들게 그걸 돈 많이 주고 매매를 사? 이렇게 올랐는데. 네. 그런 생각 하다가, 어라? 이게 옛날에 매매가 5억이었고 전세가 2억 5천이었는데 전세를 4억 달라고? 뭐 이렇게 되는 순간 그렇죠. 매매 수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전세도 오르고 이제 매매도 오르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그래도 아직은 입주할 것들은 군대 시기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남아 있는 상태라서 네. 뭐 전세가 뭐 완전 귀한 상태는 아니고 네. 조금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어디에 들어올 것들일까요? 예상컨대. 예상컨대 그래도 괜찮은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들. 동서남북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마 오른쪽으로는 통남지구, 동남지구. 위쪽으로는 그
청주 테크노폴리스죠.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군 더 위로 가면 저뭐 옆에 오성 뭐 그렇죠. 요런 친구들까지 그렇죠.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거거든요. 실제 동들도 아마 좀 쪼개져 있을 거라고 봐져요. 네, 지금 맞네요. 보니까 가경동, 가경동. 아 그치, 가경동은 지금 분양가 상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입주할 거고, 여기는 뭐 입지 대마왕이니까 그렇죠. 좋고, 무조건 서쪽 이거는 있고. 입주 자체가 리스크가 아니에요. 완전 호재고요. 동네가 천지개벽하는 거고요. 우충동, 여기 이제 구도심 내에 조금 그렇죠, 있는 조금씩. 거, LH하고 뭐 있던 것들 오케이 됐고, 송별동, 송절동이 청주 테크노폴리스죠. 네, 이것도 무난하고, 수곡동, 네, 이것도 도심. 운동동, 이거는 운동동이 이제 동남지구. 그 옆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방수자 이쪽으로 올 수죠. 율량동도 있고, 예. 그쵸, 3시 방향에 다뭐 입지 나쁘지 않은 곳들이에요, 나름. 그래서 다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뭔가 조정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충청북도에서 청주가 최근 1년 동안 시세 변화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시세를 좀 리딩하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쭉 보면 동 단위로 보면 사실 처음에는 복대동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공공의 적이 됐지. 지방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오르냐 이러면서.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방서에 있는 뭐새 아파트 쭉뭐 송절동에도 오창읍에도 막새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 주르륵 가다가 오송읍으로 개발호재가 확실히 있는 오송읍이 방서동도 그렇고 예. 송절동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가 있는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사실 뭐 살기 가장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올라서 그렇다고 봐지고, 여기 이제 보면 아파트 이름이 다 적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최근 한 3개월만 놓고 보면 사실 오송에 있는 그 공원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진짜 그렇죠. 생뚱맞은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야, 여기는 진짜 한60 정도 되어서 살만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 이제 힐데스함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참못 올랐죠. 거의 다 올랐었거든요. 복대도 맞아요. 오르고 가경도 오르고 2군까지 다 올랐는데 오성만 못 올라서 그렇죠. 지금 뒤늦게 이제 키 맞추기를 한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흥 S클래스 이런 친구들도 옆에 테크노하고 같이 키 맞추기를 이제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1군 입지가 아니라 약간 외곽의 신축 위주로 지금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분위기는 앞으로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구도심으로 퍼져나가고 구축들한테 흐름이 분명하죠. 시간이 지나면 복대복대 가경 가경 복대복대 가경 가경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청주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한 입지 분석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청주에서 그래도 평균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 단위로 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는 동이 어디냐, 그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복대동이거든요. 그렇죠. 복대동. 그리고 이 복대동에서 누가 평당 2,100이 넘냐? GLCT 2차 네, 부산 2구 GLCT. 요 친구가 그 정도 시세에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창읍 여기도 많이 5차. 올라왔고, 네. 뭐 오송읍 뭐 이런 친구들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연식들이 다뭐 2018, 19년 다 신축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경은 이제 가경 아이파크 뭐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더 이녀석이 올라오겠지. 더 안쪽 입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동남지구 발 앞에 붙어 있는 뭐 네. 방서동이라든지 송절동, 주성동 뭐 이런 친구들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두 개동 빼고는 나머지는 다좀 고만고만하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야, 도심 내부보다 오창읍과 오성읍이 네.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이걸 역전을 해버렸다. 맞아요. 그리고 좀 뒤로 가면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동네들도 있죠. 그렇죠. 좀 있고, 뭐 충동, 탑동 이런 곳들이 입지가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네. 참고하면 될것 같고, 지금 평당 한 1,000은 넘어야지. 그렇죠.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리고 기왕이면 한 1,300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 네. 상위 한 30%, 매번 그 대구님이 말씀하시면. 정도 봐야 그래도 상승할 때
상승한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여기까지라고 봐지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좀 대동소이하고 그중에서 좀 독특한 친구들은 복대 가격 아, 요 정도. 그 정도다. 그리고 이제 지도로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네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아, 구로. 그쵸? 구로 돼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요쪽 1시 방향이라고 청원구. 볼까요? 그럼 청원구. 네. 5시 방향으로 가면 상당구. 7시 방향으로 가면 서원구. 구. 저기 9시, 10시 방향으로 가면 흥덕구가 구. 있어요. 구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구가 가장 오래된 느낌이 아니라 좀 쾌적하고 신도시 느낌이 들까요? 확실히 그래도 흥덕구가 흥덕구가. 네, 확실히 쾌적성이나 입지 측면에서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오래됐고 좀안 좋은 이미지 좀 있는 곳은 네. 사실은 저기 청원구의 약간 모 끝쪽이라고 볼수 있는. 그래서 뭐 청주시청, 그렇죠. 청주 청북도청 그렇죠. 이제 여기로 해서 뭐 CGV 영화관 뭐 이런 이제 중심 상업지구 형성도 이제 돼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좀 오래된, 네, 구도심이고, 구도심. 근데 가장 이게 구도심이라고 이제 할수 있죠. 도시가 확장되면서 점점점점 이제 왼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로 이제 계속 만들어 왔는데, 여기 산남동도 그렇죠. 만들고, 또이 무슨 성화동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무슨 동이죠? 가령도 옆에 있는 개신동인가요? 개신동. 그렇죠. 여기도 처음에는 상쾌했죠. 그렇죠. 만들고, 그리고 가경동도 만들고, 또 올라가서 여기 복대동도 만들고 이런 순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만들었고, 만든 시기가 아직 벌써 꽤 됐어요. 예. 여기 이런 것들도 2000년식이니까 그렇죠. 벌써 20년이 네. 지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상태고, 여기가 조금 더 쾌적한 이유는 뭘까요? 복대동이. 복대전이 좀 쾌적한 이유는 인프라 부분이 좀잘 갖춰져 있어요. 어떤 인프라요? 예를 들어 그 저기 보이는 롯데 아울렛이나 마트 아, 같은 것도 있고요. 롯데아울렛도 있고 현대백화점. 그렇죠.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 그렇죠. 시티, GLC 대비 보면 상가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상권들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쾌적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탁, 이 느낌이잖아요. 이걸 탁 달리면, 여기는 분당 위에 있는 판교 아니야? 그런 느낌이 살짝 와요. 맞아요. 지방을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깜짝 놀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권 측면에 있어서 장점이 조금 있다라고 봐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초등학교 가까이 그렇죠. 갈수 있으면서 여기 이제 학원들도 형성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연식이 새 거가 여기 두산립의 GLCT. 2차이기 때문에 이게 대장인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옆에 있는 1차 같은 경우는 5년 좀더 오래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빠지는 거고. 줄여서 좀 대형 평수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길을 안 건너고 갈수 있는 건 여기서는 이거 복대 하트리움 그렇죠. 이거밖에 두진 없거든요. 아트리오. 요렇게 가면 이거 횡단보도를 안 건너도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런 쪼개만 것들도 이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경동은 또좀 변화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가경동은 여기 이제 무슨 마을이죠, 이게? 이게 가로수 가로수 마을. 마을. 원래는 가경동에 밑에 보이는 아이파크 단지들 생기기 전에는 네. 가로수 마을 위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모든 상권이나 그다음 모든 인프라들이 많이 그쪽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터미널도 있고 맞아요. 롯데마트도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들도 지금 여기 잘돼 있고 그렇죠. 여기 학원들도 있고 뭐 우체국도 있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학교도 괜찮고 그렇죠. 또 한적하니 좋고. 그렇죠. 그런데 밑에 또 한두 단지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국제국제관 단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벌써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온 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 5단지도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단지의 브랜드 그리고 신축의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청주보다도. 복대동에는 사실 아이파크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복대동의 제일 그게 단점이라고 두산 보면 위브고 옆에는 또 두산 복합처럼 돼 있고 구조가 또 이게 애매하게 또 이게 판상형도 아니게 돼 그렇죠. 있고 그런 아쉬움이 막 있었는데 시원시원하게 그냥 탁 들어와 주니까 그렇죠. 또 브랜드에.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복대동 같은 경우는 약간 상권이 발달돼 있지만 좀 네. 그만큼 좀 시끄러운 측면도 약간 있어요. 그럼 지금 저기 두산 위브 1차 살래요? 여기 가경 아이파크 3차 살래요?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저는 우선 둘다 사고 싶고요. 아니, 내가 거제에서 사셔야 된다니까요? 아,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장기적, 중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가경동 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성향상 또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것보다 이런 것이 좀 네. 좋고, 그리고 아직 아. 가격이 네. 신축 대비 네. 가격이 좀 여지가 좀더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색으로 만족하면서 브랜드에 쾌적하게, 그리고 또 사실 가경동과 복댕동의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10분 이내로 상권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쾌적성 측면이나 뭐 삶의 질 측면에서는 가경동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조금 오래된 동네에서 이제 가경동으로 왔는데 또 가경동 내에서도 지금 클래스가 또 계속 나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화동도 살기 참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쉽죠. 연식이 좀 이제 노후된 시점이라 볼수 있죠. 사람들 관심이 이제 조금은 뜸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산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지방검찰청이랑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여기도 괜찮아 하는 분들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맞아요. 여기 또 주위가 또 약간 산으로도 돼 있어서 맞아요.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여기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큰 변화가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남지구. 동남지구. 사실 여기는 동남지구 들어오기 전에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냥 완전 무시하던 그렇죠. 그런 입지,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남지구라고 하는 게 사이즈가 정말 지금 커요. 청주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개발되는 지역 면적조차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아까 가경동 이런 것들이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들 제외하고 나서는 이 친구가 거의 그다음 타자로 부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한 대로 미분양 다 사라지고 지금 시세가 맞습니다.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장은 여기 우미린 뭐 이런 친구들 그 그다음 대장은 뭐 여기 그렇죠. 칸타빌 1차 뭐 이런 거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 단지 앞에는 장점이 이제 상권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그 앞에 네. 있는 상권들이 동남지구에서 거의 메인 상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요 그러다 앞에 보니까 뭐 네, 여기 학원 학원, 뭐 들어오죠. 병원,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확실히 그 앞쪽 라인이 좀더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남지구의 이제 끝자락인 여기 이제 방서동. 강서, 그렇죠. 여기도 이제 중 S클래스 이런 것들 옆에 그렇죠. 또 자이 이런 예. 친구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인기가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쭉 가고 있잖아요. 네. 더 가겠죠. 혹시 자이 같은 경우는 또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죠. 확실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죠. 저기는 브랜드가 없는데 여기는 브랜드잖아요. 맞아, 그 맞습니다.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안에 내부 구조하고 또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동네도 있죠. 그렇죠. 용정동. 그렇죠. 여기도 좋지 예. 살기에는 좋죠. 근데 이제 뭐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인프라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조금 그런 아쉽긴 것들이 하죠. 뭔가 조금씩 아쉽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이제 너무 오래된 단지들이 같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폭발력이 좀안 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쟁쟁한 친구들이 자꾸 새 것들이 맞아요. 생기니까 힘을 못 쓰고 있죠. 자꾸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또 저거 동남지구 생기기 전에는 요 위에 율량지구가 네. 메인이었죠, 또. 요게 또 생기고 처음엔 어려웠는데 또 너무 좋아지니까 또 저쪽에 또 인기가 좀 소리해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대형 칸타빌 3차 이 그렇죠. 친구가 이제 여기서는 대장급이거든요. 네. 이 친구들도 지금 뭐 생각보다 쭉 올랐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게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지금 이제 위에 또 있잖아요. 오창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창업도 있고 청주 여기 테크노플레스. 테크노폴리스도 엄청 그렇죠. 가깝고 이런 친구들도 이제 뭐 푸르지오 이런 친구들 있다 보니까 신축이라서 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입지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중요한 입지들. 그 외의 입지들은 전부 다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구도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구도심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모충동에도 LH 트릴로제 같은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재개발 비슷하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프리미엄 뭐 옛날에 다 마피였는데
뭐 법인도 이제 그냥 마구마구 살 많이 수 매입했던. 마구 살수 있다. 중도금 대출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전국의 적자자들이 좀 많이 주워 담았던 아파트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단지 하나하나씩 놓고 보면 검토를 다 해봤던 것들이라서. 그리고 대략적인 입지를 좀 봤고.